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주변의 토양 오염에 대해 자연기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영풍이 제출한 사원주택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자연기원 입증 보고서에 대해 해당 부지가 인접지보다 비소 오염도가 높고 이 부지 기반암은 풍화가 진행되지 않아 토양 오염이 자연적으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지난 9월 밝혔습니다.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8년 사원주택 부지 2만여 제곱미터에 중금속 오염 사실이 드러나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 공장 가동으로 인한 인위적 오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